안녕하세요. 빠르고 신박한 문화예술 이야기 예술토끼입니다. 자, 이번에도 월간 예술토끼 5월편 가봅시다. 부릉부릉. 이번에도 아시죠? 좋은 전시만 싸그리 몽땅 뒤져서 여러분께 소개하는 거. 먼저 강남 가볼게요. 아틀리에 에르메스에서 열리고 있는 프랑스의 아티스트 콜렉티브 클레어 퐁텐의 아시아 첫 개인전 아름다움은 레디메이드를 소개합니다. 이번 전시는 총 10작품이 소개되는데요. 2024년 베니스 비엔날레 본 전시 주제로 채택된 네온 작품 외국인은 어디에나 있다가 한글이 추가되어 이렇게 소개됩니다. 저는 네온 작품을 보면 그렇게 달달한 느낌이 들어요. 여기 바닥도 다 작품인데요. 이 넓은 전시장에 흐트러지게 놓인 레몬들. 이건 우리 곁에 있는 난민들을 상징하는 작품이에요. 요 아이의 파커도 작품인데 뭔가 좀 쓸쓸한 느낌이랄까? 여기 보면 이렇게 금이가 있는데요. 꼭 깨진 액정 화면 같지 않나요? 이런 작품은 르네상스 시대의 작가 지오토의 작품과 지구온난화의 이미지를 라이트박스 광고판으로 바꾼 작업인데요. 그들의 작품은 전반적으로 약자와 기후재앙, 재난 등 우리 시대의 문제를 함께 생각하게 해요. 클레어 퐁텐은 스스로를 레디메이드 아티스트라고 하면서 사회적 현상들을 작품을 통해 비판적으로 성찰해왔습니다. 이 작품은 일상 속의 예술을 보여주고자 해서 굳이 여기에 설치하길 작가가 원했대요. 클레어 퐁텐은 레디메이드의 대마왕인 마르셀 뒤샹에게 경의를 표하고 레디메이드의 가능성, 즉 물건들이 지닌 정해진 역할을 거부하고 자유롭게 상상을 하도록 유도합니다. 예술은 정치적 난민들의 장소가 된다고 믿는 클레어 퐁텐의 작품 세계 상당히 흥미롭습니다. 그냥 보시면 이해가 잘 안 가실 텐데요. 거기 계시는 큐레이터 분께 아무 때나 도슨트 설명을 요청하시면 아주 친절하고 재미있게 설명을 해주셔서 작품에 대한 재미를 땅으로 느끼실 수가 있으실 겁니다. 이번 전시는 6월 9일까지고요. 관람료는 무료이고요. 아틀리에 에르메스 갤러리는 휴관일은 없고 오전 11시부터 오후 7시까지 열려 있습니다. 다음은 화이트 큐브 갤러리에서 열리는 브라질 예술가인 리지아 파페전의 아시아 첫 개인전입니다. 이번 전시는 서거 20주년이 된 리지아 파페를 기념하는 전시인데요. 저는 수많은 나라의 작가들을 봤지만 브라질 작가는 쉽게 보지 못해서 그런지 일단 그 자체만으로도 땡기더라고요. 제가 브라질 음악을 좋아하고 또 연주를 하거든요. 전시장에 첫 발을 내딛었을 때부터 와, 이 전시 범상치 않은데 하고 느낌이 팍 왔는데요.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어떤 음식점에 갔을 때 밑반찬이나 김치만 먹어봐도 이 집 음식이 어떤지 대략 감이 오는 그런? 리지아 파페전의 전시가 딱 그랬어요. 작가는 선, 색채, 평면으로 이루어진 예학적이며 추상적인 구성이 특징인 구체 미술을 선보이며 브라질 현대미술 발전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는데요. 이번 전시는 파페의 실험적인 50년 예술 인생에서 드로잉, 조각, 설치 전반에 걸쳐 작가의 가장 유명한 작품 중 일부를 선보입니다. 이 작품은 영화인데요. 예술가 자신의 모습을 담고 있어요. 작품들이 기하학적이고 되게 세련됐죠. 갤러리 한쪽 코너에 여러 줄이 팽팽하게 당겨진 금색실을 교차해 찬란한 빛의 기둥들을 드리우는 이 작품은 가녀린 선들이 기하학적 짜임의 구조를 연상시킵니다. 작품들이 미니멀하면서 평범한 듯 특별한 느낌을 줍니다. 전시는 25일까지 이어지고요. 관람료는 무료. 화이트 큐브 전시장은 일요일, 월요일은 휴관이고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열려 있습니다. 다음은 삼청 가볼까요? 물방울 작가, 한국을 대표하는 거장 김창렬 작가 돌아가신 지 3주기를 맞이하여 갤러리 현대에서 김창렬 개인전 영롱함을 넘어서가 열리고 있습니다. 이번 전시는 갤러리 현대에서 열리는 김창렬 화백의 15번째 개인전으로 물방울을 통해 예술의 본질을 탐구해온 작가의 작품들을 재조명하기 위해 기획됐는데요. 전시에는 마대위 물방울들이 처음 등장하는 1970년대 초반 작품들부터 2010년대에 제작된 금작까지 주요 작품 30점이 소개됩니다. 김창렬 화백은 1969년 파리로 넘어가 자신만의 작품 정체성이자 시그니처로 물방울을 선택한 이후 수행하듯 물방울과 물방울이 존재하는 표면의 관계를 통해 예술의 본질을 평생 동안 탐구해왔어요. 김창렬 작가의 이런 물방울들 진짜 물방울 같죠? 이렇게 어떤 걸 똑같이 그리는 기법을 극
사실주의라고 하는데요. 그는 진짜 물방울 같아 보이지만 철저하게 그려진 물방울들을 마천, 모래, 신문, 나뭇잎 그리고 한자 위에 놓아두고 실제와 가상 사이의 간극을 좁히는 시도를 끊임없이 했습니다. 제가 김창렬 작가의 작품을 여기저기서 많이 봤는데요. 그동안 쉽게 못 본 이런 귀한 작품들이 많아서 너무 좋았어요. 한자 위에 그려진 물방울은 외국인은 감히 흉내낼 수 없는 한국인만이 보여줄 수 있는 감성이기 때문에 해외에서도 인기가 많아요. 이번 전시는 한국 현대미술을 상징하는 김창렬 작가의 50년에 걸친 예술 여정을 살펴볼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실 거예요. 정말 놓치면 아까운 전시니 직접 꼭 가셔서 보시기를 권합니다. 다음은 한남 가볼게요. 아주 재미난 전시를 하나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크루아상백으로 많이 알려진 프랑스 브랜드 르메르가 한남 플래그십스토어에서 한국에서의 첫 전시를 열었습니다. 작품은 총 33점으로 전 세계적으로도 프랑스에 이어 한국이 두 번째 전시인데요. 이번 전시에서는 베트남을 배경으로 2023년과 2024년 봄 여름 시즌 컬렉션을 담아낸 사진과 영상을 공개합니다. 이번 전시는 옷과 함께 옷을 매개로 떠나는 여행이라는 컨셉으로 포토그래퍼 오스마 하발리디와 함께 전시를 기획한 크리에이티브 디렉터 사라린트란이 사람들에게 르메르 옷을 입혀 호치민과 하노이를 여행하면서 사람들과 옷이 그려낸 도시의 모습을 담았어요. 전시장에는 오토바이를 여러 사람들이 타고 달리는 모습들을 담아낸 사진 작업들이 쭉 전시되어 있는데 이런 류의 작업은 장르로는 다큐 쪽이거든요. 그래서 작품들이 작가 특유의 영화적인 상상력과 다큐멘터리 장르만의 수수한 스타일이 녹아있어요. 이런 식으로 전시되어 있는 것도 너무 신선하고 재밌었고 달리고 또 달리는 모습들을 계속 보다 보니 뭔가 저도 시원한 바람을 맞으며 달리는 것 같은 착각이 들더라고요. 올드머니의 정석, 르메르 제품들은 보시다시피 되게 차분하고 심플한 듯 보이지만 그 안에 디테일이 쩔고요. 그래서 되게 독특합니다. 저는 여기서 전시회 디스플레이를 보고도 많은 영감을 받았는데요. 르메르 한남 매장은 가정집들 사이에 있어 조용하고 아늑하니 전시도 보시고 르메르 옷과 가방들도 둘러보시면서 그 차분하고도 우아한 분위기에 한번 매료되시길 권해봅니다. 이번 전시는 5월 26일까지고요. 관람료는 무료입니다. 르메르 한남 매장은 휴일은 없고요. 오전 10시부터 오후 8시까지 열려있으니 참고하세요. 이번 달 월간 예술토끼 어떠셨나요? 여러분의 전시 욕구를 뿜뿜 업시켜드렸나요? 저는 이번에 특히 니지아 파페전이 좋더라고요. 여러분은 어떤 전시가 유난히 땡기셨나요? 이번 영상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다음에도 또 열심히 좋은 콘텐츠 만들어서 여러분들께 짠! 하고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럼 우리 또 만나요.